한 달 동안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탄 남성이 여성에게 커피나 음료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. 손이 더러웠어요. 불쾌했고 밤늦게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건 못할 것 같아요. 이제 자전거만 보면 더 무섭고. 경찰에 붙잡힌 32살 A씨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지를 벗는 방식으로 3차례 음란 행위도 했습니다. 피해 여성만 모두 18명에 달합니다. A씨는 대부분 범행 뒤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여기에서는 여성에게 침을 뱉은 뒤 달아나지 않고 여성의 뒤를 쫓기까지 했습니다. 이후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까지 탔는데 A씨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추궁하자 추가 범행 없이 달아났습니다. A씨의 범행 대상 대부분은 10대 여고생과 20대 여성이었습니다. 범행을 할 때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입니다. 직장도 잃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출입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쌓여서 그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